자르르 흐르는 밥 한 그릇이면 변변한 반찬 없이도 한 끼 뚝딱. 나른해지는 날씨에 잃어버렸던 입맛도 되살아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밥 짓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요. 똑같은 쌀로 해도 어쩔 땐 질고 어쩔 땐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끓으면은 불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묵은 쌀로만 밥하다가 햇쌀로 했거든요. 근데 밥이 너무 진 거예요. 요리의 기본 밥짓기, 고스톱의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 식품공학과 김세현 교수,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순영 친환경 살림주부와 함께 사라진 입맛까지 확실하게 살려주는 맛있는 밥짓기의 비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 고슬고슬하게 그 윤기가 흐르는 쌀밥, 이 밥만 잘 돼도 다른 반찬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수성찬처럼 느껴지지. 근데 반대로 밥이 맛이 없게 되면은 이거 참 아무리 반찬이 좋아도 손이 잘 안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아마 그 많은 어머님들께서 새댁 시절에, 신혼 시절에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준비된 신부감 이선영 아나운서 어떠세요? 좀 하세요. 저요? 네.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놀라셨죠? 네. 근데 정말 밥을 맛있게 짓기가 정말 힘들어요. 분명히 네. 같은 솥에다가 같은 쌀로 어제는 어머니가 밥을 하시고 오늘은 제가 밥을 하는데 밥맛이 다른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경륜이 네. 필요하죠. 그래요. 사실 밥이 보약이어야 되는데 밥이 어느 날은 곤욕일 때가 있어요. 같은 쌀, 같은 솥으로 하는데 저도 어느 날은 밥이 정말 먹기 힘들고 어느 날은 어머 너무 맛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밥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어요. 맞아요. 밥맛을 좌우하는 게요 굉장히 네. 많은데요. 특히 쌀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밥물 맞추기, 불조절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똑같은 사람이 밥을 지은 것과 오늘 밥이 지은 것과 좀 틀리다 그러면 또 밥맛이 좀 달랐다 그러면 달라요. 그거는 쌀 씻기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쌀 씻는 법, 그다음에 물 밥물 잡는 법까지 이렇게 잘 알으셔야 우리가 아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은 그것을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밥 짓기의 정석 한번 기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첫 걸음은 역시 쌀 씻기? 네, 쌀 씻기죠.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쌀을 씻는데요. 제가 네. 이 쌀 씻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전기밥솥에 네 솥을 지금 들고 네. 왔습니다. 네. 네. 어머님들이 하셔서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면 안 쌀, 되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보통 어머님들이 예. 밥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내 네. 솥에다가 네. 물 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씻으세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씻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쌀 씻다가 쌀 알갱이가 이 내 솥을 조금 기스를 내거나 뭐 이럴 경우가 흠집을 있거든요. 내거나. 네. 네. 흠집을 아이고, 내거나 네. 이럴 그래요? 경우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내 솥이 마모가 금방 되기 때문에 밥맛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 네. 어머님들이 편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망에다가 이렇게 네. 해서 쌀을 씻으세요. 거름망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예, 많이 하시죠. 일석이조죠. 예,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예. 이렇게 하면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채 안에 사이사이에 요 망에 네. 쌀이 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쌀 보면 이렇게 금이가 있죠. 어머나. 금 예. 갔어요. 가서. 예. 그래서 금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다음에 쌀 알갱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금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겨울철에 어머님들이 손시렵다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세요. 근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60도 이상의 물을 사용하면 겉에는 익는데 속에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밥이 찰지지 않고 약간 뭐랄까요? 설 익은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빨리 밥 익으라고 더 뜨거운 물로 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요거 요거. 제가 네. 이렇게 쌀을 좀 씻을게요. 네. 네. 쌀을 씻을 때 아기 엉덩이 주무르듯이 아~ 사뿐사뿐하게 씻어야 되고요. 좀 밥값 네. 문질러 씻어야죠. 그렇죠. 그런 돼요? 다음에는 네. 한 두세 번 정도 헹궈내시면 되는데요. 요새는 한 세 번 정도 헹궈내시면 딱 좋은데 네. 세 번째 헹구는 쌀뜨물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국으로 끓여두시면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